오빠가 없었다면 설 명절 혼자서 쓸쓸하게 보낼 뻔 했잖아요. 난 오빠한테 너무나 고마운데? 여기서 며칠 지내보니까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. 뭐가 대단한데요? 객지에서 그것도 어린 나이에 어떻게 혼자 견뎠어? 내가 얘기했잖아요. 난 꿈이 있었다고. 그 꿈이라는 것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잡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꿈에 의지해서 널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냐고. 망가지지 않고.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운데요.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엄마가 계셔도 고아나 다름없었죠. 학교도 국민학교도 졸업 못해서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고, 거기다가 뭐 예쁘기나 해요? 그래서 생각했어요. 이 세상에 한복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.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복희보다 다 훌륭하고 잘났다.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. 한마디로 속이 없는 거죠. 속이 없는 게 아니라 꽉 찼어. 아닌데. 나랑 정반대야. 난 있는 대로 이빨과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면서 살았어.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놈이어서 그거 들킬까봐. 사람들이 알고 날 무시할까봐. 그래서 마음 내놓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했어. 사랑까지도. 오빠가 왜 가진 게 없어요? 내가 뭘 가졌어? 좋은 머리랑, 그리고 누구나 호감 가질 수 있는 수려한 외모. 복희, 너야말로 네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 것 같아. 내가 예뻐요? 피한다 그러고 먹다가 맛있다 엄마. 그럼 주는 뭐지? 몰라. 방구석에 밥 줘서 꼼짝도 안 해. 백서방 온다는데. 아가. 예. 가서 그릇 한 개만 갖고 와. 네. 너도 수 같은 거 놀 줄 아냐? 너 이런 모습 처음 본다. 그거 어디서 났어? 옷장 속에. 아, 은주 거야? 은주 수 넣는 거 좋아했잖아. 지금 마음 수양하냐? 해보니까 여자들이 왜 술을 넣는지 알겠어. 아, 왜 그래? 떡이나 먹어. 쉽게 맛있더라. 먹어봐. 아, 싫어. 아무것도. 단식 투쟁하냐? 시집 안 가겠다 투쟁하는 거야? 왜? 아예 저 문까지 걸어 잠그지? 고모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? 농담 아니야, 이 기집애야. 나랑 미장원 다녀올래? 그 사람 5시쯤 온다니까 시간 있잖아. 우리 가서 머리끝만 살짝 말자. 왜? 머리 빠글빠글 확 볶아버릴까? 미쳤어? 우리 아버지 내 머리카락 안 자른 줄 알아? 일본 보내려고. 내 머리 자르면 일본 못 보낸다고 판단하신 거지. 그래서 머리 안 잘린 게 분해? 차라리 잘라버리지 시집 못 가게. 그런 기분이야? 야, 쉽게 마셔. 어휴, 애물단지. 진짜 미워 죽겠다, 야, 송금주.